네, 안녕하세요. 새총 하이랜드입니다. 오늘은 제스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토치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철물점 TV에서 보고 구매한 토치인데요. 초강력 토치라고 하네요. 네. 저도 이제 구매를 해서 좀 써봤는데 화력은 굉장히 셉니다. 네.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은 금속이고 여기 경계선으로 요 밑은 플라스틱입니다. 여기는 금속이고요. 플라스틱이고 여기는 뭐 특수 세라믹 화구라고 해요. 그래서 한 20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보시면은 생긴 거는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크기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네.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17cm 넓이는 3.5 정도 됩니다. 35mm 두께도 생각보다 두껍죠? 두께는 3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작진 않은데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작동 버튼이고요. 여기가 이제 잠금 장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화력 조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를 풀고 누르면 이게 제일 작은 거고요. 제일 크게 하면 네. 화력이 좀 센 편입니다. 이걸로 알루미늄 캔에다가 대고 있으면 알루미늄 캔이 녹아버리더라고요. 1300도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제 연속 사용을 하시려면 이걸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잠그면 이렇게 손을 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오래 사용하셨을 때는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겠죠. 네. 간단하기도 하고 가격도 2만원대여가지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휴대용 토치 알아보실 분들은 네,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동 용접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할 줄을 몰라서. 그리고 한 가지 충전이 이제 이런 라이터 가스도 되고 부탄 가스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충전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충전을 오래 했는데도 가스가 금방 닳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전을 잘못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조금 더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충전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쉬스가 있고 이걸 주는데요. 이 노즐은 여기다 이렇게 끼우시고 라이터 가스는 괜찮은데 이 부탄가스로 하실 때 부탄가스 주입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주는 용도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따로 보관 지퍼까지 있어서 요거는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게 작습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버튼이 눌리니까 여기를 잠궈가지고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그래도 작죠.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스는 참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네. 제가 이제 어둠 속에서 키면은 불꽃이 굉장히 긴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스트 몬스터 그릴 토치. 깜깜한 데서 키면은 최대의 화력으로 했을 때 불꽃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려고 어두운 곳으로 왔습니다. 이제 한번 켜보겠습니다. 잠금 장치를 풀고
네, 요 정도 길이가 되네요. 네. 가스가 별로 없나 보네요. 가스가 없으면 점점 불꽃이 줄어들다가 이렇게 꺼집니다. 네, 불꽃 크기를 보셨죠? 네, 보시다시피 가스가 너무 금방 닳더라고요. 제가 잘못 넣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화력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거는 가스 잔량 표시가 안 된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된 모델을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모델은 뭐 저렴한 가성비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작동은 부드럽게 잘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스트, 몬스터 그릴, 도치, Z-MT9000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